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조선말. 두둥. 불안한데? 이 섬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네. 뭐지? 바로 뜬금포 튜토리얼이야? 오케이. 이거부터 해보자. 파일업에서 우리의 목표는 섬의 인구를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건방지게 채팅이 가리고 있군요. 치워드리겠습니다. 섬의 인구가 증가하면 레벨이 오릅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집을 지어야 합니다.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지가 알아서 넘어가냐? 아래 건물을 레프트 클릭으로 선택하세요. 조그만 주택. 어째서 3명이 안에 있는지는 묻지 마세요. 이동식 주택. 사람들이 조그맣기 때문에 12명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원 없는 주택. 정원이 없는 기본 주택입니다. 자택 사무실. 훌륭한 예술 작품입니다. 조금이. 잘했어요! 이제 섬의 아무 곳에나 마우스 커서를 놓고 좌클릭해 저 건물을 배치하세요. 정중앙에. 텅. 잠깐만. 채팅창을 여기다가 두는 게 제일 낫겠다. 뭐. 그냥 진짜 내 맘대로 놔? 내 맘대로 놓는 게 목표야? 짱 크다. 자택 사무실. 어? 이거 회전 안 돼? 회전. 우클릭으로 건물 선택을 해제하세요. 카메라를 움직여 섬을 더욱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R키로 건물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하, R키가 있구나. 이제 좌클릭을 사용해 원하는 대로 건물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뭐, 근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뭐 둘에서 열심히 두고는 있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인구가 특정 이정표에 도달하면 공장을 획득해 도시를 계속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공장? 주택형 공장. 모든 공장은 고유한 유형의 건물을 제공합니다. 모두 소진할 때까지 주택을 생성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을 배치해 턴을 넘길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공장. 모두 소진할 때까지 요구사항 건물을 생성합니다. 버팀대 공장. 버팀대 건물을 생성하는 공장입니다. 건물은 따로 둬야지. 공장은. 이거 맵 바깥으로도 둘 수 있네. 아직 고래 있어, 귀여워. 이렇게 두면 되겠지? 각 건물을 배치하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턴을 넘길 수 있습니다. 건너뛰기. 모든 공장은 고유한 유형의 건물을 제공합니다. 대형 주택. 가스 탱크. 주택 위에 있는 거품이 보이시나요? 이 거품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지키려면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바라는 게 많네? 이런 데 살면서?
지금 사람들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나있군요. 빡치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쫓겨날 거예요. 누가? 네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때때로 사망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게임이었어 이거?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요구사항 건물은 욕구를 충족합니다. 일부 건물에는 고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마우스를 위에 올려 경고를 읽어보세요. 슬픔이 210이야. 인구수가 210명인데 슬픔이 210명이야. 미친. 스택렌즈! 아니, 뭔가 많이 본 단어인데? 마우스를 위험을 경고를 읽어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이거? 아, 폭발성. 위험. 이 건물은 발전기와 같은 발화성 건물과 접촉 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튼튼함. 이 건물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건물 배치하기. 건물은 발전기와 같은 발화성 건물과 접촉 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각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맞나? 잘했어요. 버팀대.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해서 물리법칙을 깨트리는 건 아니랍니다. 짠. 이렇게 하면 단단 됐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Shift 키로 모든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 한 건너뛰기. 비가 내려요. 컨트롤 키로 탑 다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네요. 창문에 불이 들어와 있어. 사람들이 살고 있나 봐. 건물 배치하기. 자택 사무실. 지붕? 공원. 범위에 있는 건물의 자연을 제공합니다. 지붕. 지붕 위에는 어떤 것도 배치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원을 지으면 이 위쪽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지우면 때로는 인구가 특정 이정표에 도달하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위험한 건물이 있는 기능형 공장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정말 독특하고 희귀한 특수형 건물도 나온답니다. 쓰레기장. 아이씨. 기능형 건물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파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거 힐링 게임이 아닌가? 반면 특수형 건물은 아주 강력한 건물로 일부는 게임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해보세요. 카드 선택하기. 쓰레기장. 배치하지 않은 건물이 남아있어도 해당 건물은 파괴하여 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립형 건물을 파괴하지 않고 계속 보유합니다. 이 건물의 효과는 인접한 건물이 없으면 변경됩니다. 망원경, 지붕을 얹은 건물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쓰레기장 가봐야지. 이게 뭐야? 기능형 공장, 카지노. 배치하면 하루를 저주하거나 축복할 수 있는 건물을 생성합니다. 헐. 버팀대 건물을 생성하는 공장입니다. 아니 땅덩어리가 개좁은데 이런데에서 뭘 아둥바둥 살겠다고. 주택형 공장, 모두 소진할 때까지 주택을 생성합니다. 기능형 공장. 여기는 지붕이어서 이제 뭘 둘 수가 없는 거지. 버팀대를 두지 않는 이상 이제 못 넘어가? 아, 이거는 무조건 일단 설치는 해야 되는구나. 쓰레기장. 축하합니다. 이제 나만의 섬을 구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폭발 없는 나날을 기원하겠습니다. 뭐야, 엄청 고민해서 했는데 튜토리얼이라고 나 초기화돼버림! 쓰레기 게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자,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을 끝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파일업이라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좁은 섬에서 건물을 계속 쌓아가지고 주민들을 만족시키고 그렇게 계속 건물을 쌓아 나가야 되는 형식의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픽만 보고 힐링 게임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미친 게임처럼 보이네요. 일단 한번 플레이는 해봅시다. 제어 방식을 선택하세요. 화면 고정. 이거다.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야. 오케이. 섬도 내가 커스터마이징 해야 돼? 다른 섬은 다 잠겨 있네. 직각형 섬. 게임 모드 표준. 느긋한 섬. 샌드바 느긋. 더 큰 범위의 자원, 원치 않는 선택 건너뛰기 능력, 더 많은 게임 시간. 느긋함으로 해야지? 섬 명칭은 플레임랜드는 기본으로 있네. 시민 명칭 장작. 플레이하기. 일단 처음이니까 쉬엄쉬엄 해보자.
Flame Area. 아. 이거 봐, 딱 보면은 어? 진짜 누가 힐링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어. 그냥 힐링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주택형 공장 쓰레기장. 일단 구석에다가 하나씩 만들어볼까? 그리고 쓰레기장. 다음 턴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네요. 이동식 주택. 사람들이 조그맣기 때문에 12명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쪽에다가. 어? 정원 없는 주택. 공장이랑 사람 사는 곳이랑 좀 띄어놔야 되나? 이렇게 이걸 옮길 순 없겠지? 다음 턴 이동식 주택. 오, 짱 길어. 이어졌다. 우리 장작이들 망해서 이런 조그만 섬으로 피난 온 거야? 내가 이 조그만 섬이어도 이쁘게 꾸며줄게. 너희들 여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니네 왜 이렇게 다 슬퍼? 아직 여기 피난 온 거에 대해서 그 아직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자택 사무실 이제 받아들여 얘들아. 너네 망했어. 너넨 이제 망했다고. 이제 현실을 바라보란 말이야. 그만 슬퍼하고. 재정 생각 안 하고 후원만 하다가 빚에 쫓겨가지고 여기로 와버린 거야? 나 그래서 후원은 자기 재산만큼만 하라고 했지. 내가 정도껏 하랬지. 아니, 피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길 막아버리자. 어, 뭐가 나왔어. 기능형 공장. 독특하고 위험한 건물을 한정된 수만큼 건설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생성하는 것. 카지노. 카지노? 쓰레기장 위에다가 지을 수도 있네? 어? 여기에 걸칠 수도 있어. 괜찮겠지? 버팀대 공장. 요구사항 공장. 주택형 공장. 공장 두 개. 나 지금 잘 짓고 있는 거 맞냐?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건 뭐야?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어요. 내 턴이 지나면 섬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와, 장작 새끼. 아, 알았어, 알았어. 버팀대.
침대 팀대 브 팀대 어떻게 둬야 돼? 왜 잘 안 둬지냐? 내가 원하는 곳에 왜 탁탁 안 둬짐? 여기에다가 탁 대고 정원 없는 주택. 어? 이 밑에다가 더 지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짓네. 망했네. 아니, 애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맞아요? 자택 사무실. 이제 폭발성이다. 이 건물은 발전기와 같은 발화성 건물과 접촉할 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발전기인가 봐. 그러면 혼자 멀리 떨어뜨려 놓자. 오! 좀 해결이 됐어요. 행복감을 느끼는 장작이들이 31명. 좋아, 이제 행복해질 거야. 발전기. 범위에 있는 건물에 전기를 제공합니다. 가까이 붙여서 딱 두면 바로 퐁 하고 터진다 이거지.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또 마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데요? 이동식 주택을 여기 옆에다가 낑겨놓자. 어때 어때 어떤데? 행복하지 너네? 이제 내 방송만 볼 수 있다면은 만사 오케이잖아. 아니야? 정원 없는 주택. 이 사이에다가 지을 순 없는 거네? 점점 요상해지고 있다, 건물이. 이게 맞는 걸까? 누출성 위험. 이 건물은 다음 턴에 해당 건물과 같은 건물이나 튼튼한 건물을 제외한 아래에 있는 건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물탱크. 범위에 있는 건물에 물을 제공합니다. 장작이들 죽자. 여기 살고 있는 애들 그냥 죽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얘들아. 죽었다! 뭐야? 물탱크도 같이 죽었어? 부서지면은 물탱크도 같이 죽는구나. 난 물탱크가 여기로 쿵 하고 떨어질 줄 알았어. 헐. 미친. 망한 거죠? 튼튼한 구조물에는 저런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둬야 되는구나. 새로운 걸 배웠네. 살려주세요. 플레임랜드에서 플레임 빌리가 됐어요. 도시로 인정받았다. 영화관. 고갈된 공장이 3, 2, 1차가 될 때마다 생성 공장을 생성합니다.
카지노 기능형 공장. 이게 뭐야? 이게 카지노야? 배치하면 하루를 저주하거나 축복할 수 있는 건물을 생성합니다. 난 운이 좋으니까 만들면 분명히 축복을 걸어주는 건물이 나올 거야. 항상 묵묵히 그 자리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중립이네. 튼튼함. 이 건물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모아이. 나는 모아이. 튼튼하다. 영화관. 고갈된 공장이 3, 2, 1차가 될 때마다 생성공장을 생성합니다. 영화관. 야! 얘들아, 너네 카지노랑 영화관도 생겼어. 너무 좋겠다, 그지? 미쳤다, 미쳤어. 기능형 공장. 독특하고 위험한 건물을 한정된 수만큼 건설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오, 딱 맞는다. 주택형 공장. 얘들아, 나 이제 곧 내쫓겨나. 너네 부족한 거 짱 많아. 식물도 없어. 식물을 줘. 어? 공원이다. 공원. 너네 이제 해소되는 겨? 헛! 행복해! 역시 사람은 자연을 보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탱크 없어서 아직까지 못 씻고 있네요. 아, 들어. 이동식 주택. 12명이 죽었네? 아, 내가 아까 그 여기 있는 거 건물 깔아뭉개가지고 죽은 거냐, 너네? 우리 12명이나 죽었어? 아이고, 진짜 죽었구나. 미안. 하늘에서라도 재밌게 내 방송 봐. 아파트 단지. 요 벽이 얇으니 조심하세요. 어머, 벽이 얇으면 나의 사생활을 다 들켜버리잖아. 야옹이 동영상도 못 볼 거 아니야. 너무 슬퍼. 그것이 과연 사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지어지고 있군요. 왜 이렇게 자꾸 승이 나 있는 것 같지? 슬픔이 519명, 행복이 526명, 사망이 12명. 빨리 물 탱크가 나와야 되는데. 물 탱크. 카지노 또 만들어야지. 카지노 만들면 100명이 들어오네. 또 보통. 건물이 모아이 석상. 모아이 석상 또 들어왔다. 여기다 지어야지. 다음에
야, 건물을 이걸 다 놔야 돼? 여기 안에다가 넣을 수가 없네. 어, 공원이다. 공원을 어디다가 두지? 여기다 넣어버리자. 히히. 아무 생각이 없음. 아니 뭘. 아 장작이들 좀 쉽게 해주세요 진짜. 요구사항 건물. 이게 뭐지? 주택형 공장. 나 지금 이게 맞는 걸까? 나 정말 걱정돼 얘들아. 우리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됐어. 아니 아직도 하나 더 남았어? 됐어. 이제 어떻게? 넘어가. 오 버팀대다. 얘들아 버팀대가 나왔어. 이제 여기 땅을 넓힐 수 있어. 짜자잔. 근데 또 바로 정원을 지어줘야 돼. 시봉방. 봉바라봉방 시봉방. 여기 사이에 낑겨놓자. 자택 사무실을 3개나 지어? 아니 이동식 주택을 하나 지으면 넘어가지지 않을까? 이걸 여러 개를 다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와 근데 되게 높이 잘 쌓았다 우리. 그렇지 않아? 아니 근데 버팀대 말고는 지금 둘 자리가 없기는 해. 어쩔 수 없어. 그냥 막 지워. 넘어가. 아니 건물이 너무 많아요 미친. 물탱크다! 아니! 버팀목!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자마자 이사단이 나네? 어, 근데 여기에다가 지을 수 있어. 됐다. 완벽한 배치입니다. 이요! 저기 아래쪽에 있으신 분들은 아직 모시고 계시네요. 얘네들은 영영 못 씻을 것 같은데 물탱크가 안 나와가지고. 가스탱크.
좋아. 잘했어요. 하, 저 밑에 있으신 분들 전기 안 들어와서 어쩌냐. 어쨌거나 지금 딱 두면서 감이 왔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이 왔어. 이번 판은 약간 놀듯이 하고 다음 판부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너네 이러면서 살고 싶어? 그냥 포기해. 아니 뭐 이렇게까지 아둥바둥 살아 왜? 됐다. 아 건물 씨. 애들도 다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네. 여기 정원이어서 못 짓네요. 아 지금 딱히 가스 필요하신 분도 없지 않아요? 플레임 빌리에서 플레임 타운! 어? 언럭키? 일단 건너뛰기. 뭐가 언럭키야? 다이너마이트. 이 건물은 불안정하며 이에 따라 파괴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함. 와, 다 날아가네. 아 이거 진짜 오바야. 가장 구석에 희생할 장작 150명 구해요. 근데 쓰레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지? 쓰레기통은? 일단 내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자, 이렇게 공장을 만들면 사람은 안 죽잖아? 그지? 아이고. 이 높은 곳에서? 딱. 그렇지! 아무 인명피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굿! 우리 장작이들 내가 살렸다. 내가 살렸으니까 1,000원씩 내놔. 물음표?
목숨값 한 돈 1,000원. 아유 감사합니다. 달란다고 진짜 주네.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 카지노도 꼭 1,000원짜리 해야 돼? 새싹당. 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꾸버. 고마워. 어이 3,000명이 목표인가 보다. 아 또야? 아니 이제 후원받고 죽일 일만 남았어요. 얘들아 진짜 큰일 났는데? 어 아니야 자 지금 내가 공장이 두 개가 있으니까 세금인가? 기꺼이 내드리죠. 공장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공장 두 개를 여기에 쌓아 올리자 하고 폭발. 어 나이스 깔끔했다. 건물이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오히려 다행이었어. 어 물탱크다. 어 발전기다. 뭐 위험한 곳 없지? 이렇게 하면은 엄청 만족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 어? 이게 닿네? 발전기랑 지금 굉장히 인접해 있네요? 건방지네? 아, 이 발전기가... 이게 발전기고 이게 뭐지? 폭발성? 가스인가? 카지노 위에다가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기다려봐. 좀 더 기가 막힌 자리가 있을 것이여. 아 안 닿는 곳이 없네. 기가 막히게 다들 서로 닿네. 여기가 그나마 지금 좀 괜찮거든. 안 닿는 여기다 하자. 완벽한 배체이야. 됐어 됐어 만족. 근데 이제 문제 물탱크야. 단단한 집안이 없어 지금. 다 덮어놔가지고 모처럼 물탱크가 나왔는데. 야 이게 야 이게 폭탄보다 더 무서운데? 와 이건 진짜 돌 데가 없다. 망한 것 같죠? 아래층이요. 어디? 어디? 희망이 있어? 내가? 아래층이라는데 위쪽만 계속 보시는데요? 아니야 아래층도 봤는데 뭐 둘 데가 없잖아. 둘 데 없어. 우리 망했어. 오케이. 그냥 부셔. 에이씨. 물탱크가 하나 더 있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부술걸. 그럼 여기가 단단한 집안인데. 아 사망 50명 어쩔 수 없지. 미안하다 우리 장작이들. 앞으로 단단한 집안은 내가 꼭 확보를 해놓을게. 아 근데 이거 조작감 되게 안 좋네. 이게 맞냐고. 이미 죽은 장작입니다. 즐거웠습니다. 다른 장작들은 부디 살려주시기를. 하... 힘들다.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 얘들아. 이제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이 게임은 생각이라는 걸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 쫙쫙쫙쫙. 밤이다. 발전기다. 아이 카메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겨. 카메라가 되게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이지. 이젠 건물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잠깐만 설정 조선말 카메라 아래로 우측으로 카메라 위로 아니 카메라가 너무 높이 있어. 여기 좋다. 전기 공급 어느 정도 되고 야 그냥 막둬 돌꿈 막둬. 아씨 폭발 폭탄이 여기 왜 있어. 갑자기 폭탄이 나와버리네. 아 미안 나 진짜 너무 막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우! 쓰레기통의 위력. 가스
아, 이 에헤이. 플레임 타운. 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야? 엔드 오브 더 랜드. 3,000명을 달성하면 완성이 되나 봐. 잠금 해제된 불규칙 섬 산. 좀 그지같이 만들긴 했는데 이게 쉬운 난이도였어서 어떻게든 만들었나봐요. 행복한 사람 2,115명, 슬픔 902명이나 슬프지만 어, 행복한 플레임 타운. 예, 미친 게임 나가. 아, 요즘 채팅창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구나. 이게 지금 보면 클리어 했을 때 스크럽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건물과 콘텐츠의 잠금을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포인트.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기계학 배치하면 모든 접촉하는 모든 공장은 건물 5채를 제공하고 고갈됩니다. 빈민가 파괴되면 빈민가 2채가 추가됩니다. 봐야지. 아, 근데 이건 풀영상을 올리자. 아, 이거 편집할 자신이 없어. 아, 이거 생각보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어, 이거 진짜 시간 그냥 축내기용,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은 게임인 것 같고, 편집으로 올리기엔 좀 많이 애매한 게임이다. 어쨌든 해피엔딩 봤으니까 마무리하자. 녹화 종료.